들려요? 제 목소리 들림? 잘 들림? 마이크 좀 키우면 되니까. 불 켤까? 이거 불 켜면 너무 환해서 조명을 좀 세게 한 거니까 템을 좀 조절하면 되긴 되거든. 세수하고겠다. 개그림이 이러면 눈 안 아프죠? 그렇게 캠을 좀 땡기고 아, 나 채팅창이처럼 안 보인다, 근데. 채팅창 좀 키워야겠다. 3,000명까지 복구되네. 와, 3,000명이 자고 있었어. 아, 2,500 자고 있었네. 500은 그냥 뭐, 튕긴 김에 그냥 다른 방송 보러 갔다, 저 자러 갔다, 저도. 거의 한 45%가 자고 있었어. 쫀다. 아, 일어나세요. 어, 풍월랑님, 저 8시부터 봤습니다. 메르겠지? 어? 8시부터 자고 보았습니다 하면서 풍월장님이 일어나고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하려고 봤는데 뭐야 튕겨있어 되나? 안돼 또 여기서 찾아줘야 됩니다. 컨트롤. 됐어. 찾았다. 이제 해야 되네. 이거 기어 좀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H시프트 하거든요. 여기 수동기어 99,000 주고 샀는데, 아무래도 오토매틱으로는 좀 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트럭인데. 근데 H시프트 너무 어렵더라고, 이걸로 하면. 뭘로 해야 돼? 보통 뭘로 많이 해요? 사람들은? 요즘 트럭 다 오토야? 아 그래? 이거 리얼 오토요? 이거 그러면 그래도 기아는 쓰긴 쓰죠? 리얼 오토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기어 업, 기어 다운, 드라이버 후진 이거는 뭘로 넣어? 드라이버 자동 기어박스 드라이버 후진이 뭐야? 기어 업, 기어 다운을 여기다 넣는 거야 이거야 그냥 땡겨버리시고 아 그냥 이렇게 땡겨버리시고 14,15로 MK 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K 누님 고마워요 맞아 됐나? 출동해볼까? 단축키도 설정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걸어지나 안 걸어지나 보고 카메라 여기 하는 거 맞아? 된다 자 출발해 뿡 뒤로 가 앞으로 왜 앞으로 안 가지? 뒤로는 가는데 된다 앞으로 간다 카메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카메라 버튼 뭐였지? 이렇게
기본 시점 맞나? 연습하는 거야 되나 안 되나? 오우 장난 아닌데 진도? 이래서 사연을 읽는다고? 어떻게 이거 이게 말이 돼? 채팅도 잘 안 보이는구만. 이거 어떻게 채팅 사연을 읽으라는 거야 이거? 어? 아니 나 지금 여러분 채팅하는 것도 또 배부선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읽으라는 거요? 이거 뭐야 이거? 엄청 드들거려. 배달. 가자. 오우.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거? 깜빡이. 네. 나 어저께 설정한 대로 그대로 있네. 이거 뭐였지? 카메라 이거고, 그 다음에 비상등 이거고, 카메라 바꾸고. 오케이 이거다. 이게 내 화면이야. 오케이 잘 가고 있어? 오케이. 오 좋아요. 멋있어. 아우 아! 뒤로 좀 뺄게요. 일단은 설정만 좀 하고 캐릭터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거 너무 사고가 많이 났거든. 제가 어저께 언제 껐냐면 뒤로 빼다가 앞으로 빼다가 안 돼서 뒤로 계속 빼다가 부러져 버리더라고. 트럭이 망가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가라던데. 그래서 꺼버렸어. 지금 이제 운전이 잘 되네. 오케이 된다. 단축키만 좀 하고. 풍여사들이 너무 저 여성분들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웬만하면 자제 좀 해주세요. 이게 원래 여사라는 게 사실 좀 그런 여성 비하 용도는 아니었는데 안 하는 건 좋을 것 같아. 사실 비하 용도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남자도 운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처럼 여자들이 운전 얼마나 잘하는데. 아이고 뭐야. 풍기사로 해주세요. 풍기사로. 괜히 또 보기 불편한 건 있으니까 그런 거. 이게 또 그런 게 좀 복잡하거든. 왜냐면 사실 여사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운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여자라고 하면 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사실. 남자는 그런 단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성 시선으로 그런 게 있다면 복잡해. 하여튼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야. 복잡한 단어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킬러풍이요?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은데. 킬러풍 괜찮다. 아 킬러풍 정도는 괜찮잖아. 엔진 고장났어. 잠깐만요. 나 새로 캐릭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 단축키가 좀 제대로 됐나고. 라디오는 내가 다 받아놨거든? 봐봐 엄청 많이 받아놨죠? 이거 근데 나 사연은 못 읽을 것 같아. 그냥 배달만 할게요. 게임 적응 좀 하게. 적응되면 그때. 아니 나 일단 뭐로 사연이 전화로 해줘야 돼요. 제가 전화로 그 받을게요. 그 뭐야 전화 버튼을 여기다 해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전화를 받든지 하든지. 뭐 안돼 이거. 다리가 멀어 일단.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거 사연 이거 채팅창용 모니터가 따로 있든지 연락 크게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톡으로 사연 받는다고? 운전 중 핸드폰을? 운전 중 전화는 불법이라고? 운전 중 전화는 불법은 안. 전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전화기를 드는 게 불법이지. 잘 아셔야 돼요. 전화 자체는 게 불법이 아니야. 왜냐면 핸드프리 같은 걸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한테 걸리잖아. 그럼 내가 휴대폰 단속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전화를 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잡아보면 전화기가 없어. 보통 발 밑에 가 있거나 엉덩이 밑에 숨겼거나 이러거든요. 그럼 바로 걸려. 일단 전화기를 달라고 한 다음에 수신 목록 보면 돼요. 근데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딱 걸리면 집어 던지지 않고 침착하게 전화기를 끈 다음에 수신 목록을 끈 다음에 전화 사용 안 했는데요. 수신 목록 한번 봐보세요. 없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카메라로 찍지도 않는데. 난 분명히 봤는데. 수신 목록이 없는데 어떻게 해. 어? 그럼 못 잡는 거야.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 카메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카메라로. 왜냐면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경찰관이 눈으로 하는데 카메라로 했을 때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나는 분명히 봤으면 그냥 가는 거야. 법정 가면 거의 경찰이 이기지 당연히. 안 봤는데 봤다고 하겠어. 무슨 억까심정이 있어서. 근데 이게 이 단속이라는 게 무조건 잡는 게 아니에요. 신호위반은 안전띠나 뭐 이런 거는 계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봐준다는 게 뭐 계도서 발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기 때문에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법정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진짜 억울한지 아니면 아닌지 모르겠는데 법정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었는데 저희 선임들은 몇 번 갔다 왔는데 너무 억울해. 3만원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막 아니라고 막. 큰 법은 아니고 뭐였더라. 아무튼 웬만하면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 억울한 진짜 억울한가 봐. 아닌가 봐 진짜. 갑니다. 새로 프리터를 저기 만들자. 어떻게 만들지? 이거였나? 새로 캐릭터 만들게요. 이거 풍월낙인데 이거를 삭제하고 단축키는 그대로죠? 지워 풍월낙. 새 프로필. 병아 맞아요. 저 트레라 우리 방금 트럭 기사 같은 경우에는 면허 정지만 돼도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일을 못하거든. 그래서 잡아보면 무면허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 취소됐거나 정지됐는데 먹고 살아야 돼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막 굉장히 많지. 회사명은 FNG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FNG 이름은 풍월량 아니면 김영태도 가능하고. 김영태로 갈까? 김영태로 가자. 텍스트창에 붙여넣기 하면 한글로 만들 수 있다고 들었어.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사진 이거 내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것까지는 내가 지금 알아오지 않아서 그냥 아무 사진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죠. 마음에 드는 얼굴이 하나도 없더라고. 게다가 심지어 실물이라 더 토 나와. 그냥 그림이면 모르겠는데. 어? 나 남자네. 아니 좀 잘생긴 사람 없어? 잘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 착하게 생겼다. 맥도날드 배달할 것 같이 생겼었어. 맥도날드 그 캐릭터 이름. 아 KFC구나. 맥도날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여자 있어요? 아 그래? 우와 간지난다. 이 사람으로 왔네. 우와 멋있다. 차는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뭐죠? DF 다프 인베코? 인베인 줄 만 그거 있어. 볼보가 제일 비싼. 메르세르츠 벤츠잖아. 벤츠가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스카니아가 유명하더만. 벤츠로 갈게. 아 근데 트럭은 볼보인데. 왕기영 뽀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럭 선호하는 트럭 디자인이지 나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쵸? 나한테 주는 줄. 간지나게 불이지. 하지만 우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친환경 기업 같은 느낌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 선호하는 게 그거지. 자, 컨트롤러는 마법사 생략해도 되나? 됐나 안 됐나 볼게. 오로메리 안 됐잖아. 다시 해야 돼? 완전 어이없습니다. 자 진진 기어 업 기어 다운. 그 다음에 후진도 누르고 오른쪽 땡겨. 오케이. 드라이브는 뭐죠 여러분들? 그냥 가는 건가? 출발할 때? 출발한 거는 앞으로 땡기고 안쪽으로 위로 밀면 출발하는 걸로. 옆맨 거칠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라는 도시. 도시 추천 좀 해주세요. 어디 구경하고 싶나요? 사실 뭐 돈 버는 것보다 사실 경치 구경하는 게 목적이거든. 편하게. 프랑스 파리? 제일 가운데가 제일 좋지 않나? 가운데 어디야? 체코? 없어 여기. 영국 맛 좀 보자고? 어디 여행할래? 독일? 어? 누구세요? 잠깐만요. 아, 오늘 일 나가려면 밥을 먹어야지. 볶음밥이다. 볶음밥 만들어 왔네요. 아니, 출발도 안 했는데 휴게소 들리지도 않고 출발하네. 사식 들어왔다. 일단 시작하고 거기 서 있다가 시작합시다. 어디에? 독일? 네덜란드? 독일로 가자 그랬죠? 독일 어디지? 독일 어딨니? 영국. 영국은 안 돼. 섬이라서 나중에 못 건너올 것 같아. 독일이 어딨어? 어? 스웨덴, 덴마크. 이쪽 근처인데? 여깄다. 독일. 독일의 수도는? 여러분들 독일 수도 어디죠? 베를린. 베를린 어딨어? 베를린 여깄네. 여깄지 맞지? 베를린. 나 스위스 가고 싶은데. 스위스 가면 안 됩니까? 스위스 되게 경치 이쁘던데. 독일은 이상한 키 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스위스가 완전 이쁘던데. 스위스 가자고. 어딘데 스위스? 여기 있다. 스위스의 수도는? 스위스의 수도 어디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쭈리? 아닌데? 쭈리치? 베른? 베른이야? 스위스의 수도가 베른이야?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쭈리 아니야? 베른 맞아? 아, 나 어딘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듣기엔 취리를 많이 들었는데? 취리로 갈게요. 취리로 많이 들었어. 튜토리얼, yes man. 시작할게요. 트럭의 운전. 당신의 꿈의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딱히 꿈의 직업은 아닌데 얼마나 힘든데. 내가 많이 막 옆에서 봐서 알아. 엄청 빡세, 이거 운전하는 게. 하지만 또 남자의 로망, 그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트럭 위에 그 있잖아. 그거 연기 꽝꽝 하면서 그냥, 웅 가면은 그냥, 어? 수염 막 이래가지고 막, 어? 이거 막 쓰고 막, 최민수 형님처럼. 그 남자 로망이라고 하더라고. 난 아닌데. 난 아닌데. 난 트럭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뒷좌석이, 여기, 뒤에, 자는 공간 되게 넓어. 엄청 커, 여기가. 그래서 막 이런 거. 상자 같은 거 많이 넣어놓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샷건을 딱 꺼내가지고 빵빵 그냥 뒤에서 귀신 쫓아온다 그러면 바로 쏴버리는 거지. 볼게요. 당신의 임무는 태푸들을 쭈리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다. 스토크. 이거 뭐 한글판이 왜 이래 이거. 스토크에 있는 페푸드. 페푸드가 뭐야? 개밥? 이거 뭐 장난하나. 이거 개밥이라니. 하긴 뭐 배달하는데 뭐 물건이 무슨 상관이겠어. 아니 좀 첫 임무인데 간지가 좀 떨어지네. 개밥이라니.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개밥이 왜 있냐고? 아니 좀 개밥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 아니 뭐 멋있게 뭐 폭탄이라든지 뭐 미사일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일단은 시동 걸면 저 기름 나갑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알려주세요. 시동 걸면 기름 나갑니까? 밥부터 먹고 이거 든든하게 오랫동안 운전할 거니까 사고 날지도 몰라. 2승에서 마지막 밥일 수도 있다고. 응? 밥부터 든든하게 먹고 와야지. 공인전은 안 돼. 힘을 키워달라고?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 이거 채팅창도 들어가야 되는데 채팅창은 45기로 이거 올려야겠는데 차라리. 아유 이거 힘들어. 캠 왼쪽 아래 어땠냐고요? 보통 저기 유로트로 하는 사람은 어디다 놔요? 맛있다. 지금 오늘 배달할 건데요. 제가 맛 좀 보고 있습니다. 배달하는 물건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로로서. 김경록님께서 별풀선 500개를 아 감사합니다. 내려. 야 내려. 오늘 끝났어. 오늘 일 끝났어. 안 타도 돼. 오늘 들어가 안 타도 돼. 어? 내려. 오늘 시작. 들어가 안 타도 돼. 아예 가야지. 일은 해야지.
장사 끝났어. 밥 좀 먹을게요. 휴게소에 오셨으면 우동을 드셔야죠. 휴모달이신데. 무슨 소리야. 난 트럭 기사인데 트럭 기사가 누가 휴게소에서 우동 먹습니까? 기사 식당이라지. 휴모달이시네. 응? 우동 그 맛도 없는 거 돈도 그렇게 비싸고. 휴게소에서. 잘 가는 기사 식당이 있어요, 우리가. 응? 단체로. 불백. 자주 가는 이모님이 있다고. 오늘도 외상이야. 한 번에 대상해야지. 다 먹었다. 이제 일 좀 시작해볼까요? 아, 채팅창이 잘 안 보이는데. 갈게요. 다른 키를 눌러서 엔터. 카메라를 하십시오. 됐어. 출발해. 그거 빨리 줘. 일 줘. 오케이. 이제 배달하실 시간입니다. F1을 눌러서 가까운 곳을 찾아봅시다. 배달해주세요. 오케이. 당신은 위성 합박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트 어드바이저라 부르면서 현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오케이. 멋있어 보이는데 위성 합박 장치? 우주선인 줄? 현재 기어, 손상, 연료, 피로, 이메일 표시기, 그리고 돈. 나 돈 얼마 있어? 2000유로밖에 없어. 2000유로면 얼마죠? 2만원인가? 얼마 없잖아. 오케이. GPS야? 아, 그냥 GPS야? F5를 눌러서 환영할 수 있다. 설명 페이지로 전환할 수 있다. 아, 오케이. 내가 지금 오늘 가야 될 곳이 여기 취리히예요. 스위스. 바로 중립국가. 그 스위스의 그 유명한 그 뭐죠?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거. 스웨덴인데. 끝말이 콤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가는데, 크라운 이렇게 가는데 뭐 있지? 스위스 시계. 시계가 있지. 맞아, 시계. F6. 알프스. 그래, 알프스로 한번 가고 싶은데. 일은 해야 되니까 하던 일을 취소할 수도 있다. 오늘 펫푸드 게사료 9톤 엄청 많이 쓸었네. 쯔리에서 스토크로 갑니다. 3시까지 배달해야 돼. 들어오는 소득은 362유로. 남은 시간 4시간 26분.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 10시간. 잠 올 시간? 오케이. 출동합니다. 개밥 6톤 배달하러 갑니다. 사고가 나서 갇히게 될 경우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로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수리 조심. 그들은 가까운 도시로 날 옮겨준다고? 그럴 일은 없어. 데미지 조심하시고. 게임을 진행하고 싶으면 종 F1. 출발. 갑니다. 내비게이션 버튼 뭐라 그랬죠? 그거 GPS 위성 함법 장치 그거 보여주세요. 안 보여. 오른쪽에 보여줘. 어디로 출발해야 돼? 어? F5? 오케이. 갑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커? 말고, 너무 커. 아, 요 정도? 아니, 나 큰 게 좋겠지? 출발,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만. 나가볼까?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희 실력에. 가자. 아니야, 잠깐만. 어디로 나가는 거야, 근데? 출발! 어디야? 저 왼쪽으로 한번 가보지. 천천히. 나 지금 개밥 달려있지? 자, 천천히 돌려주시고. 왼쪽 사이드미러, 오른쪽 사이드미러 잘 보이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침착하게. 오케이. 이게 나가는 길 아닌데? 아니, 나가는 길을 알려줄 거 아니야. 어디야? 저쪽인가? 저쪽인가 보다. 저쪽에 문이 있어. 문. 저기 내비게 보니까 왼쪽 끝에 뭐가 있네. 침착하게. 오, 좋아요. 운전 잘하는데? 역시 운전 천재. 난 퀵비가 좋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침착하게 스핀 해주시고. 뒤에 엄청난 9톤짜리 개밥이 실려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망가지지 않게. 승용차는 좀 운전해봤는데 이건 좀 처음 운전해보거든? 오케이, 출발합니다. 갈게요. 침착하게. 좋아, 가자. 이거 화면 이게 기본 맞아? 너무 좁은데? 출발. 오케이. 좌우 안 살피냐고요? 내가 트럭인데 누가 나한테 까불 것이야. 지가 피해야지. 나도 트럭 옆에 가면 무서워서 피하는데. 얼마
그 짱인데, 짱짱맨인데 트럭이 바드치면 지가 손해지. 여기 맞아 근데? 어? 아닌 것 같지? 당신은 채용기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드라이버들 중 뭐라는 거야? 채용기간은 뭐야? 후진 좀 할게요. 빨간색에 멈춰야 되는 건가 본데. 오, 차 들어온다. 어이! 조심해. 여긴가 보다. 지나가라고! 지나가라고! 못 가니까 나. 여기야, 나? 여기? 여긴가 봐. 아, 뭐야, 아니잖아. 아, 여기 멈췄는데 왜 여기 아니야? 여기서 뭐 하라는 것 같은데? 트레일러를 후진해서 뭘 하라고? 여기 맞아? 가, 문 열어. 야, 문을 안 열었어, 근데. 문 열어. 더 뒤로 가야 돼? 잠깐만, 내 트레일러 좀 마탱이 간 것 같은데? 뭐야? 아, 여기잖아? 오케이. 아, 내가 막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돼 있군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초행길이라. 저 왼쪽, 딱 왼쪽으로 가서 돌려가지고 갈게요. 여기구나. 오케이. 아, 저기 들어가라고? 아니, 개발 배달하라며 왜 바로 앞으로 오라고 그랬어? 출발해. 여기에 쏙 들어가면 돼? 야, 후진으로 들어가는 거야? 후진으로 어떻게 들어가? 이거 후진으로 들어가라고? 틀레 주체를 생략하고 빨리 끝내고 싶으면 주차 보너스 포인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 그냥 들어가면 후진으로. 아, 그냥 하면은 그냥 되긴 되는데 포인트를 안 준다고? 안 되지. 후진 배워야지. 주차할 때도 많이 하는데. 침착하게 시작하고 뒤 옆에를 한번 볼까요? 뭐야, 핸들이 거꾸로 돼 있어. 어디가? 여기지? 여긴가? 오케이. 자, 이쪽으로 한번 보자. 아, 뭐야, 아, 막혀있는데? 카메라로 봐야겠는데. 이쪽에 아무도 없지? 위험한 사람 없죠?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침착하게. 자, 카메라 바꾸시고. 아, 왜 앞으로 가? 후진했는데. 원래 후진하려면 좀 앞으로 가줘야 돼. 좋다. 약간 요 정도 꺾어주시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카메라를 좀 멋있게. 뒤에를 또 한번 봐주시고. 오케이, 여기 이 장면 좋다. 야, 좋죠. 자, 침착하게. 살살살살살. 야, 왜 글로 가? 어? 뭐야? 아, 맞, 반대로인가? 어? 왜 이렇게 가?